네,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이 삼지연 관현악단의 환연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방북단에 포함된 지코와 에일리 등 우리 가수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. 백대우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, 우리 수행원 등과 함께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들은 평양 대극장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. 문 대통령 내외가 현성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관람한 건 지난 2월 서울 공연 이후 7개월 만입니다. 문 대통령은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특사로 내려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물론 오늘은 우리 측 가수 지코, 에일리 등도 공연했습니다. 일종의 남북 교차 공연 방식입니다. 문 대통령은 내일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으로 만든 집단체조, 이른바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북한이 제안했지만 변동 가능성이 많아 막판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체제 선전 내용이 많은 만큼 문 대통령이 관람한다면 공연 내용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TV조선 백대우입니다.